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제가 이제 산에 도착해서 몸 풀고 준비 운동 다 했습니다. 보다시피 여기 등산화 신고, 그다음에 스쿼트 차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옷도 입고 준비했으니까 오늘은 제가 배낭 메고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제가 오늘도 또 산으로 왔습니다. 자, 막상 또 오니까 생각보다 날씨가 굉장히 흐립니다. 비가 오후부터 온다 이랬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이산 쪽이다 보니까 이 새벽에도 비가 조금 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 이쪽 지방에 오후 한 2, 3시부터 비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 산행을 좀 일찍 서둘러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땅이 덜 말랐습니다. 그래서 접지하는 게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TV에 뭐 극한 직업이든 코리아 헌터든 이런 방송을 보시면 너무 내용물, 약초에만 관심을 중점을 두는데 그런 것보다는 산이란 것은 산이 있어서 좋고 내가 오를 수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려면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산하고 친해지는 게 좋습니다. 이 잔디하고 친해지는 것은 여러분들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안될 겁니다. 산하고 친해지시면 산은 여러분들에게 무병장수의 축복을 줍니다. 그런데 이 산이란 것은 여러분들에게 무한정 건강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을 오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신체적이나 건강, 정신적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신체적 나이가, 그러니까 모든 신체의 장기 기능이 노쇠하게 되죠. 그때 되면 산을 접하고 싶고 오르고 싶어도 못 오르는 그런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산은 조금이라도 젊으실 때 산하고 친해지시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 또 무병장수의 축복을 주고 건강에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그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뭐이 장비에 대해서 옳게 설명하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오로지 뭐 약초만 관심 있고 뭐 산삼이나 무슨 하수원이나 대물도라지나 최강의 산약초 이런 데만 방송 자체가 집중되어 있지 산행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말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산행할 때 가장 중요한 파트너자 종료가 뭐냐면 바로 배낭입니다. 배낭을 여러분들이 짊어지시는 거고 안 짊어지시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배낭 안에는 등산 중에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일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장비들, 그리고 소품들, 그리고 산행 중에서 내가 뒤로 미끄러져서 넘어졌을 때 배낭이 그 땅에서 부딪히는 그런 충격과 하중을 다 흡수해 줍니다. 그래서 이 배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물도, 그리고 비상통신 수단도, 식량도, 물도 이런 것을 다 배낭 안에 넣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산행 중에서 배낭을 짊어지는 거, 매는 거하고 안 매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등산화를 신든지 장화를 신든지 그것은 본인들 알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배낭은 반드시 차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배낭을 찰 때도 옳게 차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낭 안에는 네 가지 끈이 있거든요. 그 앞쪽에 있는 사이드 스트랩이 있습니다. 이 사이드 스트랩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배낭의 부피가 커지시면 배낭의 무게 배분이 뒤로 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걸을 때 뒤로 자꾸 쏠리면 허리 쪽이 부담이 오고 중심이 잘안 잡힙니다. 그 무게 중심을 몸쪽으로 바짝 당기기 위해서 하는 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이드 스트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면 여기 있는 끈. 요 끈들이 사이드 스트랩입니다. 이것을 당기면 배낭의 부피가 탁 줄어지, 줄어져. 아, 막 등쪽으로 딱 붙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타플 스트랩이 있습니다. 타플 스트랩은 어깨끈에 굴리는 하중을 줄여주는 거. 이것을 당겨가지고 어깨 쪽으로 힘을 받든지 아니면 허리 쪽으로 힘을 받든지 이런 것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체스트 벨트가 있습니다. 이 양쪽에 타플 스트랩을 중간에 조절해주는 이런 매듭끈인데 이것을 매야만이 어깨 멜빵이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허리 벨트가 있죠. 허리 벨트를 매야만이 어깨 쪽에 오는 하중을 허리 쪽으로 좀 분산시킬 수 있고, 아니면 허리 쪽에 오는 하중을 어깨 쪽으로 좀 분산시킬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행을 하게 되면 등산이라는 것은 한번 하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많게는 6시간, 8시간, 뭐 10시간씩 산행하잖아요. 그러면 가벼운 짐을 꾸리더라도 한 6, 7kg의 장비를 메고 내가 6시간, 8시간 산행하면 허리나 목이나 그리고 무릎이나 이런 데 걸리는 하중이 굉장합니다. 이 배낭을 옳게 짊어져야만이 장시간 산행에서 오는 그 통증과 그리고 충격 흡수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배낭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낭은 이렇게 맵니다. 자, 자 이렇게 매죠. 이렇게 매고 난 다음에, 자, 이게 어깨끈이 쭉 뚫리면 이게 타플 스트랩입니다. 이것을 애가 어부바 하듯이 이렇게 탁 당기면서 이렇게 좋으면 어깨끈이 탁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체스트 벨트입니다. 이거를 매야만이 어깨 멜빵이 이렇게 놀거나 아니면 이렇게 쏠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허리 벨트가 있습니다. 허리 벨트까지 이렇게 완전히 차셔야만이, 자, 이 배낭이 이렇게 다 움켜져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허리 쪽에 하중이 걸리고 어깨 쪽에 하중이 걸리고 이렇게 체스트 벨트가 이 양쪽에 어깨끈이 부러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배낭을 매야만이 여러분들이 장시간 산행해서 허리나 목에 오는 그런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도 완화시킬 수 있고요. 자, 이제 제가 이 갈고리를 두 개 들맞이고 양손에 쥐고 이제 산행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계단까지 다 메었으니까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초콘 각각 두 개, 식량은 초콘 각각 두 개, 물은 750ml 각각 두 병입니다. 비상식량은 초코바 세 개. 자, 날씨가 좀 흐리지만은 또 왔으니까 산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또 대물 절벽도라지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봄이 왔으니까 또 새삭대가 올라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왔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지금 제가 이제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무덤 주위에 소나무를 다 베어놨습니다. 물론 이게 무덤에 그늘을 좀 가린다고 해서 베어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참 안타깝습니다. 소나무가 이 정도 크려면 제가 나이테를 대충 시알려 봐도 한 60-70년 되거든요. 이런 정말 소나무를 이렇게 인간이 베어버린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자, 물론 뭐 무덤에 그늘을 가린다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은 아니면 나무 좀 올라가서 가지층이만 좀 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올라가다 보니까 이 취나물들도 여기 취나물들도 제법 올라오고 그다음 뭡니까 이거 고사리들도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황구는 봄나물은 산에 있는 엄나무만 땁니다. 다른 거는 다 폈습니다. 자, 이제 봄이 오기는 많이 왔습니다. 산나물들도 이제 제법 많이 올라왔네요. 계속 올라갑니다. 자, 이제 능선 하나 넘어서 한참 올라가니까 저 정상 쪽에 제가 오늘 가야 할 절벽들이 보입니다. 자, 생각보다 산에 물기가 많습니다. 새벽에 비가 왔더만 생각보다 땅이 많이 젖어 있네요. 자, 오늘 산행은 많이 미끄럽습니다. 절벽을 오를 때도 그렇고 이동할 때도 그렇고 오늘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행 중에 배낭이나 장비 이런 것은 요 나뭇가지 이런 데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땅바닥에 놓으면 저 아래 꼴짝이로 내려갑니다. 굴러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분실 염려도 있지만은 또 저거 가지러 내가 저 밑에까지 또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면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능선 타고 올라가다가 지금 이 계곡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여기 영지가 있네요. 자, 영지란 것은 여름 넘어 가을 지나면 거의 다 썩습니다. 왜냐면 영지버섯은 죽은 참나무에 땅바닥에서 자라기 때문에 썩기가 있으면 다 썩거든요. 그 요런 거는 요런 자리 봐놨다가 이제 뭐 한 5-6월 달 오면 그때 또 새로 올라올 겁니다. 자, 이제 이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올라가면서 뭐 더덕이라도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자, 이제 제가 절벽 아랫부분에 진입했습니다. 이제부터 올라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랍니까? 화단에 자주 보이는 풀 같은 거 있잖아요. 잡초는 아니지만 이런 게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맹문동입니다. 맹문동. 천문동하고 비슷하게 생긴 맹문동. 그래, 천문동은 뿌리를 캐면 고구마 같이 생겼고 얘들은 고구마 같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뿌리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약성도 비슷하고요. 얘들이 맹문동입니다. 자, 지금 절벽을 둥턱 사이사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시 비가 오니까 이 이끼가 살아가지고 꺼먹꺼먹하잖아요. 저런 곳은 밟으면 바로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오늘 산행에서는 이 절벽 쪽에 이동할 때도 굉장히 신경 쓰이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산나물 같은 것들은 다 올라왔고, 뭐 다른 올라오다 보니까 잔대 이런 애들도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이제 삭기는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5분간 휴식했다가 계속 올라갑니다. 예, 지금 절벽 중턱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자, 요런 지금 중턱, 요런 자리나 아니면 저쪽 건너편 저런 중턱 있잖아요. 저런 자리가 도라지 서식 여건이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절벽 쪽으로 이리 올라오다가 이 도라지 떨어진 삭들을 하나 봤거든요. 이게 지금 도라지 삭대인데, 그러면 지금 이 근처에 도라지 삭대가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찾고 있는데 도통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삭대가 이 근처에 난것 같으면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건데,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직 안 올라왔는지, 아니면 저 절벽 건너 위쪽에서 늘진 건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살펴보고 없으면 계속 이동합니다. 이 상태도 지금 굵기가 제법 굵거든요. 자, 이 제법 굵은데 이 도라지가 아직 안 올라왔을 수는 올라왔을 건데 지금 안 보이네요. 아직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자, 아까 그 도라지를 못 찾고 그 다음 절벽으로 넘어오니까 여기도 도라지 삭대가 있는데 여기도 있고 요 앞에도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저 옆에 저쪽 옆에서도 제가 도라지 삭대 두 개를 봤거든요. 이 지금 묵은 삭대 보러 온게 아니라 새로 올린 삭대를 보러 왔는데 자꾸 이런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좀 계속 찾아봐도 도라지가 올라온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삭대는 저 위쪽에서 어디 떨어진 것 같은데 보고 저 중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나 한번 살펴보고 저 위에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이 삭대는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저쪽으로 한참 우회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절벽 쪽으로 이동하는데 계속 이런 것만 보입니다. 잘하면 이 도라지 삭대가 아직 안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삽주가 묵은 상태가 있는데 땅속에서 이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쪽 산은 아직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아, 참 난감합니다, 지금. 지금 삭대 떨어진 것만 본 것만 해도 지금 한 다섯, 여섯 개는 되는데 도라지는 전혀 안 보입니다. 새로 올렸다면 분명히 삭대를 튀어 올렸을 건데 아직 이리 아무 채도 안 보이거든요. 일단은 저 위로 올라가 봐야 뭐 답이 나오겠습니다. 일단 이쪽에는 안 보인다는 안 보이니까 이쪽에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직 이쪽 산은 좀 빠를까요? 지금 긴가민가 하네요, 지금. 자, 일단은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우회해서 이 절벽 위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역시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이 삭대는 다 여기 위에 있던 것이 저 아래로 늘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또 아래 삭대. 자, 여기 두개 있네. 그런데 별로 크진 않죠? 이거는 크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헛그루터기 얼마 없잖아요. 이런 거는 패스입니다. 자, 일단은 도라지 삭대가 올라왔다는 것은 일단 확인이 됐으니까 또큰게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얘들이 절벽돌하지 시작됩니다. 아유, 그래도 뭐 이렇게 찾아오니까 반갑고 기쁘기는 기쁩니다. 자, 더 큰 게 있나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절벽 쪽을 계속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도라지 상태는 없습니다. 아까 저기 보면 어린 거 두 개밖에 안 보이고, 날린 삭대에 비해서 지금 새로 올라온 게 별로 없거든요. 아직 늦게 올라온 건지 아니면 제가 못 찾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굵은 삭대 세 개가 있길래 또 보니까 이거는 산나리 시방입니다. 산나리 삭대. 이게 도라지 삭대면 얼마 좋겠습니까? 자, 이거는 산나리.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있을 만한 곳을 찾고 있는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상층부 절벽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요 아래 난간에 그루터기가 있는데 그쪽으로 제가 한번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수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아침에는 비가 올 것 같고 쏟아질 것 같은데 지금은 구름이 좀 옅어집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구름이 끼고요, 습도가 있으니까 굉장히 날씨가 꿉꿉합니다.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덥고 또 이래 흐린 날은 흐린 날대로 또 습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요 아래 그루터기가 있으니까 저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절벽 중간 그루터기에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도라지가 있을 만한 자리에는 아직 도라지가 안 보입니다. 오늘 이쪽 절벽으로 왔는데 묵은 삭대는 지금 몇 개 보이는데 도라지 새로 올라온 새수는 그냥 이제 어린 거 몇 개밖에 못 봤거든요. 생각보다 지금 시기상 일찍은 빠른 건 아닌데 생각보다 여기서는 뭐 삭대는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린 삭대들이 먼저 올라오고 도라지도 보니까 큰 삭대들이 늦게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이란 것은 환경마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지금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지금 묵은 삭대가 지금 제가 얼핏 본 것도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 삭대만 해도 자원은 있다는 건데 굵은 삭대도 지금 한두 개 봤는데 그 근처에 찾아봐도 삭대가 지금 올라온 것이 안 보입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른가 싶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제 저는 정상 올라와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지금 쉬고 있는데 이 배낭에 아까 저 아래 절벽 중간 그루터기 내려가다가 터그덕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병 빠지는 소리가 싶은 느낌이 들었는데 역시나 맞았습니다. 제가 여기 꽂아놨는 물병이 튕겨나가 무겁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추 얘기했지만은 산행에서 물은 반드시 두 군데 나눠 담아야 됩니다. 물병을 만약 한 군데나 갖고 왔다가 뭐 1500이든 뭐 1200이든 한 군데 한 통에 들고 왔다가 뭐 만약에 물병이 튕겨져서 절벽으로 흘러들어가거나 분실해 버리면 그날 산행은 포기하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병은 반드시 두 군데 나눠야 됩니다. 제가 이 배낭 안에 또 750ml 물병이 보조 물병이 또 하나 있으니까 그거 마시면 됩니다. 자, 오늘 산행은 지금 오후부터 비가 예정돼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벌써 12시 반쯤 됐거든요. 이제 슬슬 하산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온 이 자리도 도라지 삭대가 있다는 걸, 도라지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다음에 제가 좀 일찍 오진 않고 한 보름 있다고 오든지 아니면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런 식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이 건너편에도 아직 절벽이 좀 남아있는데 오늘은 그쪽에 가면 로프 타고 내려갈 바람 자리가 있거든요. 있는데 오늘은 보다시피 이거 지금 비가 오고 난 뒤라 하더니 지금 습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절벽에서 제가 이동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했으면 됐고 이제 여기서 저는 초콩 하나 먹고 한 10분간 휴식하다가 슬슬 하산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총평을 산에서 해야 되는데 좀 뭐 산에서
산행하고 갔다 와서 내려와서 또 뭐 장비 벗고 더운데 빨리 뭐 집에 가서 씻고 씻고 막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요즘 강에서 와서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산행에서 제가 뭐 이렇게 제 생각 같아서는 올라가면 이제 삭대들이 다 올라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좀 성급했습니다. 제가 올라가 보니까 큰 삭대들, 무은 삭대들 몇 개 한 보고 중급 삭대들까지 한 10개 정도의 삭대를 봤는데 근데 도라지를 제가 캔 것은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도라지 삭대 올라오는 것은 몇 개 봤는데 큰 삭대들 올라오는 것은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조금 빠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이란 것은 자연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틀립니다. 물론 개들도 제가 이래 보니까 어린 도라지 삭대나 이런 애들은 보니까 좀 봄 날씨가 따뜻해지면 빨리빨리 올라오려고 하는데 무은 삭대들, 큰 도라지들, 큰 약초들은 보니까 이 워낙 그러니까 이 세월을 있잖아요. 세월을 수십 년, 그러니까 봄을 수십 년 맞아봤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게 좀 느긋한 것 같습니다. 느긋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따뜻해졌다고 빨리 삭대를 안 올리고 어느 정도 때가 딱 되었을 때 그때 올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좀 경륜이랍니까 이런 게 그 사람으로 치면 그 노인의 지혜처럼 그 뭡니까 큰 대물 도라지나 대물 이런 산작초의 삭대들도 제가 보니까 따뜻한 3월달이 따뜻하다고 해서 3월달에 삭대를 절대 안 올리고 어느 정도 때가 올 때가 되었으만이 느긋하게 성급하지 않고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제가 오늘 산에서 받았습니다. 자, 오늘 아직 뭐 오늘 대물 도라지는 못 봤지만은 그러나 또 오늘 뭐 이것저것 뭐 산에서 땀 많이 흘리고 또 오늘 절벽을 또 지나치면서 미끄럽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산행이 신경 쓰였습니다. 또 장비도 있고 이러니까 오늘 뭐 내려오니까 그 맑은 날은 덥지만 이런 날은 오늘같이 흐린 날은 굉장히 습하거든요. 그래서 뭐 땀이 비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빨리 오기 바빴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 산행 오프닝 멘트에서 제가 배낭의 기능과 배낭을 짊어지는 방법, 요령, 그리고 배낭을 왜 짊어져야 되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등산이든 낚시든 아니면 뭐 자전거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스포츠나 운동, 레포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장비든 간에 장비는 조금씩 다 갖춰져야 됩니다. 갖춰지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 수준에 맞춰서 내 산행 특성에 맞춰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장비란 것은 항상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코스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문자용이 있고 그 다음 중급자용이 있고 그 다음 마스터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장비를 갖추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등산화를 내가 산을 탄다 해서 등산화를 신을 때 뭐 잠발란이나 마인들이나 캠프라인이나 이런 거 최고급 레벨에 있는 그런 등산화를 처음부터 신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입문자용으로 좀 준비했다가 내가 산행에 재미를 붙이고 아 이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때 이제 장비를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다 좀 더 마스터가 되면 그 다음 장비로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배낭에 대해서 설명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산을 탈 때 배낭은 반드시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물도 갖고 가고 식량도 갖고 가고 그리고 구급약품이나 아니면 비상통신수단 이런 것들이 가방 안에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낭을 짊어지고 이렇게 산행하다가 넘어지잖아요. 미끄러지가 넘어지면 배낭이 무게 때문에 항상 사람은 뒤로 넘어집니다. 뒤로 넘어질 때 그 뭡니까 허리나 아니면 목이나 아니면 그 머리를 다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낭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충격 흡수를 하고 충격 완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낭을 반드시 차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배낭을 짊어질 때도 배낭을 짊어지는 그 방법이나 요령을 제가 오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숙지해가지고 그 산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배낭을 또 멜 때도 처음부터 뭐 75리터, 100리터 이런 배낭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등산이든 산약처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큰 짐을 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40리터 전후의 배낭 그리고 기능 여러 가지 끈들이 다 갖춰져 있는 이런 배낭 이런 것을 타고 산행을 하시다가 아 이제 장비가 좀 더 늘어나고 내가 산행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다리에 힘이 붙는다 싶으면 그때 이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그때 할 때 이제 일단 크기 자체가 40에서 한 60에서 70으로 하면 중급 정도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대면하기 더 많아지고 거기서 이제 기능성을 좀 더 추가해가지고 약간 가격대나 이런 기능성 면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것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의 업그레이드는 자기의 등산 실력이나 장비 자기의 실력과 그리고 자기의 금전적인 그 여유를 생각해가지고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절벽에서 그 타는 로프나 아니면 안전벨트 그리고 카라빈이나 이런 것들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차피 그런 것을 탄다 싶으면 벌써 초급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것을 산 것을 사면 안 됩니다. 그 왜냐하면 그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벽에서 로프 타다 로프가 터져버리면 거의 뭐 바로 즉사하잖아요. 절벽에서 추락하면. 그러니까 그때는 로프나 아니면 카라비나나 아니면 안전벨트 이런 것들은 좀 금전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좀 더 좋은 것을 사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비를 선택할 때 내 실력과 그리고 내 산행 특성과 이런 것을 맞춰가지고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초급자 할 때는 처음에는 입문자용으로 좀 저렴하고 내가 좀 재미있게 짓도록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실력과 그런 것이 좀 붙으면 이제 중급장으로 올라갈 때 중급자 코스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실력이 돼서 이제 고급자한테 고급 기술자가 되면 최고 수준이 되면 그때는 뭐 좀 더 좋은 걸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가 히말라야 가는데 동네 뒤산 가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반대로 동네 지산 가는데 또 히말라야 가는 그런 장비를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 서로서로 상반된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갈 때는 히말라야 가는 장비를 갖춰야 되고 동네 지산 갈 때는 동네 지산 가는 장비를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산행의 장비란 것은 내 산행 특성과 내 수준을 맞춰서 처음부터 고급진 걸 필요 없이 조금씩 하다가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산행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생활이나 이런 것이 점점 즐거워집니다. 자, 이제 뭐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이제 다음 산행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고산지대보다는 좀 낮은 쪽으로 제가 선택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 근처 반경 거의 뭐 한 100km 안에 안 가본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갈수록 점점 멀리 가야 되는 게 서글픈 현실입니다. 자, 다음에는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